네, 오늘 소개해드릴 체중 감소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노우븐 단호박빵입니다. 노우븐 단호박빵의 재료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. 똑똑한 지방 섭취의 핵심 재료는 바로 이 단호박입니다. 거기다가 혈관 건강까지 책임져주는 우리 한유원 셰프님의 단백 솔루션 과연 무엇이었을지 단호박이었습니다. 와, 단호박. 먹어볼까요? 오, 색깔이 노르스름할 줄 알았는데. 그러니까요. 너무 맛있다. 오, 팬케이크 같아. 약간 그 커스터드처럼 촉촉한 네, 케이크. 예. 네. 퍽퍽하지 않네요. 제가 오늘 한유원 셰프님께 첫 번째 솔루션이 이 단호박이라는 얘기를 듣고 네. 공부를 살짝 해왔습니다. 이 단호박이 사실은 단호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나요? 네? 단호박이 단호박이 아니면?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. 네, 뭐. 그 호박이 어떤 호박인가요? 사실 단호박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온 채소라고 그래서 외호박이라고 불렸다고 해요. 그래서 일본 채소라는 이 반감 때문에 한동안은 외면 받다가 1960년대 들어서야 이제 수빈 씨가 좋아하는 이게 달달한 이 단호박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된 거죠. 잘 됐네. 그럼 지섭 씨, 그 채소인 단호박이 왜 체중 감소랑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아실까요? 그러니까. 그것까지는 제가 공부를 하다 말았네요. 하다 말았네요. 단호박이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 중 하나다 보니까 특히 오메가3가 100g당 한 110mg, 그다음에 오메가6가 210mg, 그러니까 딱 1:2 정도인 최적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 식품이에요.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심혈관계 질환에도 도움이 됩니다.